놀러나오는 느낌으로 촬영하면 되거든요. 진짜죠. 떡볶이? 고춧가루 보이는 떡볶이. 여기 와보니까 먹을 게 너무 많아요. 아까 잡채도 있었고, 네. 육회. 잡채, 육회, 그 다음에 김밥. 근데 시장하면 먹는 거긴 한데 그쵸. 여기가 엄청 많아요, 파트가. 한복도 있었고, 이불, 음식. 그냥 패션 쪽도 엄청 많고. 광장시장 처음 와보거든요? 음식들이 쌓여있어요. 그거 다 먹었대요? 다 먹어. 먹을 게 너무 많아요. 괜찮으면은 게임 하나 해서 이기면은 제가 다 들어드리는 걸로 하고. 오케이. 이기면 강인성의 또간집 하는 겁니다. 아, 강인성의 또간집? 네, 강인성의 또간집. 촬영 하는 것처럼 먹고 싶은 거 먹고 놀고 싶은 거 놀고 다 해드릴게요. 좋아요. 근데 제가 이기면은 저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시고. 이거 무슨 게임 하는데요? 시장 왔으니까 그냥 시장 왔으니까 시장에 가면 시장에 가면 저는 2글자 드립니다. 그럼 자신 있는 인성씨가 먼저 들어주세요. 시장에 가면 떡볶이도 있고 시장에 가면 떡볶이도 있고 녹두전도 있고 시장에 가면 떡볶이도 있고 녹두전도 있고 한복도 있고 시장에 가면 떡볶이도 있고 녹두전도 있고 한복도 있고 잡채도 있고 시장에 가면 떡볶이도 있고 한복 뭐지? 맞나? 아니, 시장에 가면 한복도 있고, 아니, 떡볶이도 떡볶이. 있고, 녹두전. 한복. 녹두전, 한복. 잡채. 잡채. 그러면은 오늘 저희가 시키는 대로. 좋습니다. 지금 배고파요. 그러니까 딱 점심때 걸쳐져가지고. 맞아요. 이동하면서 떡볶이도 있고, 녹두전도 떡볶이도 있고, 녹두전도 먹고, 육회도 먹고, 한복도 입으러 가시죠. 가시죠. 카메라 들고 가자요. 가시죠. 네, 안녕하세요. 크리에이터 강인성입니다. 여기는 지금 광장시장이고요. 제가 광장시장에 왔습니다. 오늘 그래서 해볼 콘텐츠는 광장시장을 둘러보고 광장시장에서 유명한 거, 그리고 먹을 거, 해볼 거 제가 오늘 다 경험해볼 예정입니다. 아까 사실 촬영 전에 이 광장시장을 한 5분 정도 둘러봤었는데 먹을 게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기대돼요. 제가 오늘 맛있는 거 다 먹어보겠습니다. 요게 아 그럼 음식인 거네요? 네, 저 음식이에요. 저는 초록색깔 좋아하니까 초록색 두 개. 초록색 두 개? 네, 저 초록색깔 좋아하거든요. 알겠어요. 까보겠습니다. 자, 찐 어른 입맛 상인분께 맛집 추천받아 방문. 그리고 또 나머지 하나. 오! 나라에서 허락한 유일한 마약, 마약김밥. 마약김밥이 뭐예요? 이게 뭐지? 오늘 또 볼거리도 시장에 많다고 해가지고 제가 볼거리 준비를 해봤는데 여기서 한 가지 골라주시면 하나. 네, 여기서 하나. 그럼 이제 놀거리 또 초록색. 놀거리는 이거 짠 거 아닌데? 내가 바로 이거역의 패셔니스타 K-데일리룩 한복 입기. 아까 입고 싶다고 했는데. 그러면 상인분께 추천받은 음식 먹기, 마약김밥 먹기, 그 다음에 한복 입기. 두 개의 먹거리를 필수적으로 먹어야 되고 한 개의 놀거리를 필수적으로 촬영을 해야 되는데 또 체험을 하는데 시장에 오면 온누리 상품권 써보는 맛이 있잖아요. 아, 저 한 번도 안 써봤어요. 여기에 온누리 상품권 금액이 냉장고로 들어가 있거든요. 얼마씩이요? 뽑아보면 뽑으면 가운데. 나는 센터니까 가운데. 금액 확인해도 돼요? 네. 오? 2만원? 이거 가지고 이 세 개를 다 하라고요? 2만원 이내에서 그 두 가지 먹거리랑 한 가지 놀거리를 다 해주시면 돼요. 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금액이 부족하면 네. 추천이랑 퀴즈 통해서도 추가로 진행을 해드릴 거거든요. 아마 퀴즈를 한 10문제 정도 더 맞추려고요. 한번 가시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마약김밥을 먹으러 가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먹는 것 좀 촬영해도 될까요? 묻지도 따지지도 마세요. 이모네로 오세요. 결정했어요. 저 세트 메뉴 1번 이거 하나 주세요. 마약김밥 4개, 떡볶이 4개 시켰어요. 감사합니다. 떡볶이가 이게 가래떡 느낌이에요. 가래떡. 감사합니다. 김밥이랑 소스. 일단은 오! 따뜻해. 떡볶이가 되게 커요. 제 얼굴만 하진 않지만 큽니다. 먹을게요. 뭔가 떡이 저는 가래떡 느낌이어가지고 식감이
뚝딱 끊길 줄 알았는데 쫄깃쫄깃해요. 떡볶이가 간이 약간 달면서 한 입만 더 먹어봐. 막 달면 못 하겠는데 맛있어요. 쫄깃쫄깃해요. 그리고 마약김밥. 얘는 여기 소스에다 찍어 먹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스인지는 모르겠는데 여기다가 소스를 찍어서 먹으면 이 소스 약간 겨자 맛 난다. 되게 새롭다. 안에 깻잎이랑 당근이랑 단무지랑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 소스 찍어 먹으니까 이게 뭐지? 다시 하나. 김밥 맛있다. 떡볶이 국물 찍어 먹기. 맛 소개는 다 했으니까 열심히 먹을게요. 밀떡 같은 느낌? 이거 밀떡이에요? 쌀떡이에요? 근데 밀떡 같다. 아, 찐 어른인 맛. 상인분께 맛집 추천받아 방문. 요거를 또 물어봐야 되잖아요. 혹시 광장시장에서 제일 먹어봐야 될 음식이 있을까요? 육회. 빈대떡. 사장님이 추천하시기에 하나를 고르자면 뭐예요? 육회? 육회 여기. 아, 육회 먹고 싶었는데 잘 됐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김밥. 마지막 떡. 이렇게 마약김밥, 떡볶이까지 클리어. 이 마약김밥은 클리어. 그리고 방금 사장님한테 사장님께 추천받은 육회 녹두전을 먹으러 가겠습니다. 사장님 결제 요거로 해도 되나요? 상품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가시죠. 다음 장소로. 안녕하세요. 육회가 11,000원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15,000원밖에 없거든요. 15,000원밖에. 그러면 문제를 맞추면 만 원을 주시는 걸로. 네. 맞추자. 광장시장에서는 먹거리뿐만 아니라 교육 프로그램으로도 유명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광장시장 상인들이 강사로 나서는 교육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1번 시장 음식 만들기 요리 프로그램. 땡. 2번 소상공인 회계 교육 프로그램. 아니에요. 3번 광장시장 패션스쿨. 3번. 정답은 3번 패션스쿨. 풀네임으로 말씀해 주세요. 광장시장 패션스쿨. 정답이에요. 이렇게 쉽게 가면은 너무너무 좋은데?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한번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밑에 배로 이렇게 깔려있고 그 위에 육회가 이제 덮여있습니다. 어떻게 먹는지 아세요? 얘를 터쳐. 이렇게. 그런 다음에 섞으면 돼요. 육회랑 배랑 같이 먹으면 아주 맛있겠죠? 뭔가 육회가 살짝 간이 되어 있어요. 설탕 조금? 그리고 설탕이 아니라 배 때문에 조금 단 건가? 되게 고소하면서 식감이 너무 좋아요. 원래 이거 먹고 녹두전도 먹고 이것저것 다 먹으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양이 많아가지고 배가 좀 차고 있어요. 국물 소고기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소고기 묵국. 소고기 묵국. 제가 아까 아침에 광장시장에 왔을 때보다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 점심시간이어서 그런지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외국인도 진짜 많아요. 거의 대부분이 외국인인 것 같아. 다 관광하러 여기 오는 것 같아요. 뭔가 맛있다. 그러면 먹거리 미션은 마약김밥 먹었고 상인분 추천 받아서 6회까지 먹으면 이제 먹거리 미션은 끝이 나고요. 이제 한복 입는 미션만 남았는데 뭔가 미션만 하기 아까우니까 저는 이것저것 한번 둘러다니면서 볼 거 한번 보려고요. 뭐가 있나. 광장시장을 한번 둘러보시죠. 광장시장에는 왜 6회가 유명한 거죠? 이거 궁금한데 한번 그냥 옆에 계신 분들한테 슬쩍 한번 물어볼까요? 그 혹시 제가 궁금한 게 광장시장에 육회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어떻게 여기서 도축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왜 유명하게 된 거예요? 육회 자체가 그냥 도축하는 게 아니고 수협에서 기생충분이나 그런 거를 일주일에서 한 열흘 정도는 축량을 매겨가지고 그게 허가 받는 일반 그 육회가 아니고 특별히 이제 육회용으로 도축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광장시장만의 특별한 점인 건가요? 그렇죠. 이제 서민이 여러 사람이 먹을 수 있게 이제 값도 저렴하고 일반 시중에 가면은 여기 한 두세 배 값을 줘야 되는 게 원래는.
맞아요. 비싸죠. 딴 데서는. 그런 데가 없죠. 동대문 시장에 나와야만 값싸고 네. 질 좋은 육회를 먹을 수 있죠. 그러면은 사장님이 보시기에 광장시장에 제일 유명한 음식이 육회인가요? 아니면은 뭐 딴 게 또 있을까요? 김대떡이죠. 김대떡? 예. 김대떡 두 장에 막걸리 두 병을 네. 2인 3인이 먹을 수 있으니까 만 원의 행복이죠. 두 장이면 만 원. 아, 두 장에 만 원이에요? 만 원이니까 안 비싸구나. 그렇죠. 그럼 대체적으로 광장시장이 예. 값싼데 맛있고 그렇죠. 질이 좋다. 그렇죠. 그래서 많이 오는 그렇죠. 거군요. 예. 광장시장에 오면 예. 육회랑 빈대떡, 빈대떡 꼭 그렇죠. 먹어야겠군요. 그렇죠. 추천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먹은 음식이 유명한 게 많잖아요. 값싼데 맛있고 질이 좋다. 그러면 지금 찐 어른 입맛 상인분께 맛집 추천받는 거 육회까지 성공.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저긴 뭐야? 아니 광장시장 안에 365일장이라고 뭔가 시장 분위기랑 좀 다른데? 이게 뭔가 MG 분위기라서 궁금하니까 한번 들어가 보죠. 약간 성수동 그거 팝업스토어 같다. 안 가봤지만 와 이게 무슨 분위기지? 뭔가 이것도 연출인 건가? 하나만 딸랑 있는 게 아 연출이 아닌 건가 봐. 여기에 엽서, 키링, 메모 우와 벨리곰 벨리곰 여기에 인생 네컷 같은 게 있습니다. 플레이 인 더 박스 난 전생에 누구였을까? 전생 사진관 촬영 전생 테스트 해봐야겠다. 나는 무조건 왕이라니까? 왕 아니면 성경관 여생이지. 한번 보죠. 9,000원 이렇게 하는 거? 나는 낮으니까 어떤 걸로 할까? 요거, 요거 내게 쓸만한 게 딱 괜찮다. 나의 전생, 아 알려주는 게 아니라 내가 정하는 거네. 성경관 여생으로 하자. 왕 하고 싶은데 뭔가 이게 나랑 맞는 것 같아. 성경관 여생으로 오! 나왔다. 잘 나온 것 같네. 완료. 가봅시다. 오늘 광장시장에 평일인데 이 시간에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이제 그 학교 행사로 광장시장 가는 그 체험이거든요. 아 네. 광장시장 오니까 어때요? 분위기가? 오전이라서 사람이 되게 없을 줄 알았는데 은근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 저 되게 신기하죠. 저도 아까 오고 나서 오전 저 10시에 왔거든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딱 생각나는 거, 광장시장 하면 생각나는 거. 처음 와서 이건 잘 모르는데 네. 시장에 가면 닭꼬치를 닭꼬치 광장시장에는 그것보다 제가 딱 아까 들었거든요, 인터뷰했을 때 육회가 맛있대요. 육회 좋아하세요? 네. 육회 맛있대요. 그 다음에 녹두전 아 맞아요. 유명하다고 하네요. 저의 떡볶이스 아 떡볶이스랑 아까 드셨어요? 어 진짜 녹두전이랑? 아까 떡볶이만 먹었잖아요. 아니 그렇게 이름 기억이 안 나요. 녹두전 가격이 얼마였어요? 저 아까 두 장에 만 원이라고 들었는데 맞아요? 네. 오 진짜 싸다. 제가 또 이제 기습 질문 하나 나갈 텐데 자 광장시장의 4행시 광 광장시장이 장 장어가 맛있다던데 장어요? 시 시장에 오늘 갔더니 시장에 오늘 갔더니 장 장어가 있어요. 광장시장에 장어가 있다고 들었는데 시장에 오니까 장어가 있다. 자 광장시장 파이팅! 잡어가 있어요. 이렇게 플레인 더 박스도 찍고 인터뷰도 하고 아주 제가 MG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나 MG지? 자, 어디다 붙일까? 여기. 이렇게 여기다가 붙으니까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은 가져가시면 돼요. Excuse me? Can I have a quick interview? Yeah, this is a shooting a promote in Gwangjang okay. Market. Yeah. So in YouTube channel. Okay. So question is where are you from? Belg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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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can you speak Korean? No. No. Only. Only like 안녕하세요. 오늘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Okay. How do you think about Gwangjang Market? Yeah, it's amazing. The size and the diversity of it, I think. Because huh? we went to Jeju already and Busan. Oh, really? But yeah. Jeju and Busan. Yeah. In and Seoul. Yeah. And then now Seoul, but this is completely different. Oh. So much more people, much more dynamic.
Yeah. Very dynamic. Yeah. Different food on the market. Ah. From Jeju and. What do you want to eat? Good. Yeah, we had the dumplings and the hand cut noodles. Yeah, the hand cut dumpling noodles. And noodles. Yeah. Is it taste good? Yeah, it was nice. Oh, really? Do you couples or married? Yeah. Oh, really? Yes. This is our honeymoon, actually. Really? Yeah, for sure. This year you're married? Yeah, we got married. You're already married. Yeah. Oh my god. Congratulations. Thanks. Thank you. Have a good day. Have a good trip. You too. 이렇게 외국인분들이랑 잠깐 인터뷰를 아주 짧게 했는데 아주 짧은 영어로 어떻게든 이어나갔습니다. 맛있는 디저트 먹고 한복집으로 이동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오세요. 10원 빵 하나 주세요. 컨트롤입니다. 네,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안에 치즈가 들어있어. 핫케이크인데 안에 치즈가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조금 먹어봐서 모르겠지만 배고프지 않은데도 계속 들어가요. 먹을게. 이렇게 인터뷰를 방금 외국인들이랑 했고 10원 빵도 먹었는데 제 이제 마지막 미션이 한복 입기잖아요. 그 한복집으로 찾아가야 되는데 결관으로 일단 가야 됩니다. 결관에 한복만 파는 곳이 따로 있대요. 그래서 그곳으로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결혼식 한복 입고 네. 또 외국 사람들은 기념으로 하나씩 가져가요. 아 맞춰서. 초바자에다가. 그러면 네. 저도 입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입을 수 있죠. 저랑 어울릴만한 한복을 찾아주세요. 제가 또 이거 뽑은 것도 성균관으로 뽑았거든요. 오. 아 지금 성균관으로 맞출. 성균 맞출세요. 네, 성균관으로 맞출게요. 네 위에 거를 네. 벗고 저거리. 창피해요. 창피해요. 이거 보면 안 돼요. 네. 깔끔하고 단정하면서 이뻐요. 괜찮죠? 네. 이게 이쁘다 이렇게 입으니까 다 약간 회색기가 살짝 섞여 있어가지고 네. 제 또 퍼스널 컬러가 또 이 색깔이거든요. 얼굴색이 잘. 또 약간 성균관 유생 같나요? 결혼 그거 인사해야 될 것 같아.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약간 이런 느낌? 이쁘죠? 생각보다 제가 먹거리 시장하면 먹거리밖에 생각이 안 났거든요. 뭐 이렇게 또 한복도 입어봤잖아요. 제가 진짜 어렸을 때 유치원 다닐 때 어린이집 다닐 때 말고는 한복을 입어본 적이 없는데 한복을 진짜 오랜만에 입어봐가지고 되게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할 수 있는 게 광장시장의 매력이 아닐까 하면서 오늘 되게 재밌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제가 광장시장에 나와봤는데요. 많은 것들을 먹고 즐기고 보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오전에 왔는데 시간이 금방 지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음번에도 가족들이랑 친구들이랑 와서 많은 음식들을 먹고 즐기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광장시장의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를 즐기고 싶다면 광장시장으로 놀러오세요.